끝내 연빙하게 인슐린을 맞아도 장이 안 내려간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있잖아요. 막. 탁!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빼는 거. 그거 맞았다면 입이 다섯이, 입 알을 모아. 병도 병은 후도 암 걸렸지. 암 걸리니까 뇌경색 오지. 뇌경색 허리 디스크 왔지. 허리 디스크 온 게 또 목 디스크 따라 왔지.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당이 왔네. 당 또 이거 지금 안 나서 당이 오니까 제일 먼저 오니까 또 15년 전에 포경 수술한 게 또 그게 또 실밥이 또 거기 좀 성이 나가지고 염증이 생겨. 그것도 사람 안 잘했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 응? 할아버지 이 카메라 이거 엄청 비싼 게 400만 원짜리인데 큰일 났어. 이거 다 찍혔어라. 손자 발이 차면 손자를 나놓고 가든지 돈을 주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걸 기갖고 내가 홀로만 각서를 시키든 잘라. 그러고 400만 원 해야 돼. 저거. 그런데 뭐 사갖고 가요. 아무것도 안 사갖고 손자 너무 카메라 갖다 작살리 나놓고 방구만 뻥뻥 끼고 이렇게 가보면. 조심해. 손자가 잘 못생겼었네. 가만 놨어. 손자 덕에 오래 산 줄 아시오. 오늘 너무 잘생겨갖고. 손자야 건강해. 커라. 똑똑하고. 그럼 할아버지 말 듣지 말고 할머니 말만 잘 들어. 내 잘했지라. 애기가 진짜 나도 손자 있을게. 나도 손자가 진짜 너무너무 손, 내일 모레 이제 10일날 우리 손녀 오늘 둘째 아들이 이제 손녀를 낳거든. 애치나 이분이. 또 하나 또 간다 또. 옛날에는 코로나 심할 때는 저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제 가봐라 이제. 그쵸? 라고 지금은 이제 저타 타고 댕긴 사람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100살 다 넘은 게 저타 타고 댕기네. 우리는 아직 당 멀었어요. 저차 타려면. 안 그래? 우리는 한 60년 더 있어야 저차 타네. 그래 안 그래? 라고 죽지 마. 아프지도 마. 나 봐. 아까 말했던 진짜로 그렇게 아파도 그러니까 또 이 눈이 또 이상해. 안 보여. 이 눈이 가버렸어 또. 이 눈 개리부시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씨 진짜 안 보였네 이거. 아이고 어이씨 봐. 에이,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 부처님한테 빌어야 돼. 좀 건강해. 여러분들 다 건강해 살라고. 근데 혹시 여기 스님 왔다 갔다 한 거 스님 왔어? 스님! 없네. 아이고 나는 스님만 보면 이걸 다 왜냐면 내장산에서 그때 내장장에 단풍축제 한참 이별에 밤을 세우고 바람처럼 떠나간다 당신 한참 공연하고 있는데 내장산 그 불나기 전에 주지스님이 둥둥하더만 따오더만 목소리도 얼마나 컬컬한 이거 보시오 그 양반. 예 스님 나도 노래 한 곡만 시켜주시오. 내가 그러니까 스님은 이런 데 노래 부르지 말고 얻는 절에 가서 목닥치고 염불해 주길래 그지 양반 하루 종일 목닥치고 밤에는 딸딸이 치고 죽겠어. 노래 한 곡만 시켜주시오. 스님 무슨 노래 하려고요? 그랬더만 우리 저 현철 선배 우리 현철 선배만 생각하면 코가 아까워 죽겠어. 그치 그 큰 코 봉순안장 그 노래가 현철 선배 벨로를 다 갖다 놔도 그 노래 한 곡 모합니다. 얼마나 노래 좋아.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봉순으로 부르리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스님한테 줬더만 오랭이 씹어갈 스님의 폼을 탁. 나는 노래 얼마 잘한 게 저지랄 한 거 있다.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일에 봉순으로 부르리 하도 노래를 고상망측스럽게 불러서 내가 목닥치고 연불을 흥국진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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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오마라나 오마라나 도로도로 짐이 시바 오마라나 오마라나 짐이 시바 오마라나 오마라나 짐이 시바 나무아비 타볼 칸도 느그비 걱정하지 말고 10세야 그랬다가 저 서울 봉천동 가갖고 짜장면 먹다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스님 세 명이 있다고더만 한 놈이 나를 어이 잠깐만요 예 스님 혹시 그 각설이 이해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스님 양반아 그 좋은 점불이 님이 씨바야가 뭐야 아이 나 더러워 죽겠네 좀 있을게 씨바 또 그 밑에 또 이 정읍 또 교회 목사가 또 지네가 노래 시켜주라고 지랄해 그 목사님 뭐 노래하려고 하냐 똑같은 노래 저 스님하고 똑같은 노래 한번 부르고 싶대 마이크 잡더만 호랭이 씹어갈 목사님이 또 쏜다면 톡하고 터질 겁니다 복순하라 본대 왜선마요 할렐루야 아멘 웃었어? 여러분이 웃었으면 됐어 저 스님이나 목사들한테 내가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또 뒤지게 두드려 맞으니까 네. 야 어, 그것도 절묘하고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한번 해 주시오 그러니까 남 엄매 이쁘지라 나 작년에는 배가 이만큼 났는데 배 쑥 들어갔지 어 힘줘서 들어간 거지 시집은 나오면 이만큼 아이고 뒤집어 근데 운동을 진짜 하루에 또 아침 오전에 쫙 4kg 또 저녁 또 끝나면 또 4kg 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예, 나하고 한판 붙은다는 애들은 진짜 게임이 안 되네 내 삶 진짜 여러분이 예, 보시면 노리시겠지만은 제 다리가 이렇게 약하게 보여도요 봐보시오 이렇게 뚱뚱해요 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태권도 7단 유도 5단 합기도 3단하고 붙었습니다 세 놈 한 방에 탁 눕혔습니다 왜? 태권도 7단 막 발이 했다 올라가 나는 많이 못 올라가잖아 태권도가 안 배워갖고 약간 불알 맞아가 톡 학기도 잡아갖고 자빠지라 또 한 번 탁 불알 맞 항우 장사도 어제 그 새끼들 봉알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네. 자 내가 여러분 한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약을 먹었더만 입은 덧하고 암만 해도 내일은 못 볼 것 같소 내가 안 오면은 저 반도병원 영안실로 오시오 알았지라 돈 갖고 와 없어? 그럼 어디가 있어? 어? 샘성병원 어떻게 잘한가? 어? 그쪽에 갔다 와봤던가 그래서 커피 좀 먹어서 커피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그걸 했는가 근데 입이 참 이쁘게 생겼다 얼굴은 지랄인데 아 입이 이뻐야 돼 여자는 그치? 그래 남자가 뭐 얼굴 보고 하네 이쁘고 안 그래? 근데 이 한번 봅시다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줘 봐 봐줘 이 옆에는 주둥이가 티 나왔겠다 보니까 주둥이가 티 나와야 뭐니 뭐니도 존경 여러분은 뭐라고? 씨발 나보다 더 정신 안녕하세요 크게 그럼 에이, 그럼 음악이 톡치나 보던 여러분 네가 대신해 줄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끼 여러분 연수야
몸도 아프고, 아이고, 씨발, 이건 티나오고. 근데 어떻게, 항상 소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방구서부터 약하냐. 이거 끝나면 다른 데 가면 막, 하고 난리가 아니고 막, 뒤로 자빠지면서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대머리는 막 이 머리카락 뽑아 감지로 자빠지. 대머리 밑에 있는 털 뽑으면서. 다시. 아, 나중에. 아이고 선생님 오늘 돈 많이 쓰십니다. 일자 못 치고 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저분이 돈이 있어서 죽었어. 늙은 놈이 고생한다고 그러지. 조심히 가십시오. 에? 그래 가더라도 5만원씩 주고 정정당당하게 가고 가. 뭐 8만원씩 가만히 세지 말고. 뭐 써? 야 마지막 갈게. 앵콜 크게. 아이고 이놈 노래는 왜 이리 힘들어. 아미생가, 니미생가, 십생가, 짤생가 이 노래 엄청 쉬워. 숨쉴 시간을 많이 줘. 봐봐요. 아미세, 아미세. 이래. 이 쉬우려면 남자의 눈구녕 숨쉴 시간을 봐봐. 끝나면 앵콜 크게. 가거라, 가거라. 아주 멀리 가거라.
가슴을 태워버린 남자의 눈물. 네. 아, 또 손 좀 심해. 앵콜 좀 해라, 씨. 뜨겁, 어? 에이씨, 아니, 돈 많은 줄 안 듣고 싶어. 하루 종일 앵콜하고 있지. 네. 아, 참, 요즘에는, 아까도 방금 할 때 아토피 많이 해야겠죠. 공기가, 우리 진주는 진짜 내가 몇 년 왔는데요. 운동을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안 하고 잘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봤거든요. 해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 대나무라고 쫙 밑으로 내려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축제가요. 1년이면 총 한 8만 개가 넘습니다. 진짜로요. 뭐 쬐까는 동네도 뭐 별게 다 생겼어. 귀나 꼬동이나 또랑이 새벽까지 다 축제해갖고 요즘에는 각설이도 이제 함께 돈 될 때만 가는데 얘가 이제 돈이 좀 제일 많이 돼요. 진해하고 저 강릉하고. 네. 떠나서 운동하기 제일 잘해놓은 데가 바로 우리 진주입니다. 진짜 잘해놨어요. 특히 유동축제라 그래갖고요. 어디 가나 이렇게 유동을 다 답니다. 유동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잘해놓고요. 공기 좋은 데는 진짜 없습니다. 강릉서도 내가 해봤는데요. 강릉서도 내가 단오제를 해마다 합니다. 근데 운동하면서 입으로 숨쉬기는 힘들어요. 이 공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래도 아침에 잠자고 그러면 깨끗하고 다른 데 가면 잠자 이 공연을 늦게까지 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굉장히 설치인데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아침만 뭐 우리가 띵한데 그렇게 공기가 맑으니까 그런가. 그리고 특히 이 대나무 여기도 그렇지만 저쪽에서 대나무 맨발목 꺾고 잘 해놨더라. 그쵸? 야, 우리 저 내가 청주산에 산에 가요. 산에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발바닥이 아프갖고 이러고 우리 마누라는요 아예 못 걸어. 저 옆에는 맨발 좀 벗고 야 저거 오래 산단다 내가 맨발 벗고 알아갈게 이 지랄하고 한 110m 갔다 온데 2박 3일 걸리니 차라리 저 러시아 군인들 제시굴련 게 러시아 제시굴련이 100m 갔다 오면 2박 3일 걸립니다. 그 새끼들 봐봐. 맞죠? 우리 마누라 그지. 근데 북한 같은 데 봐봐. 얼마나 제시굴련. 아이고 나 우리나라 이번에 군인들 퇴직훈련 갖고 내 진짜 세상에 발도 안 맞아.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그치? 많이 참 많이 풀렸다. 많이 컸다겠네. 옛날에는 우리나라 퇴직훈련이요 다 가면 앞에 좀 앞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은 왼발 뛴놈 오른발 뛴놈 하다가 또 손은 들기라 그쵸?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칼이잖아. 이보라오 이 개새끼도 뭐 앞에 총하라오 알겠쇼 앞으로 가라오. 여자는 또 어때. 여자들 또 참 진짜 잘해. 그쵸? 이보라오 여성동무 앞으로 가라오. 네, 공기 좋게, 공기 좋은 데서 더 오래 살고 쾌적하게 살아. 혹시 편백나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편백나무 제일 잘 되어있는 데가 저 장흥이죠. 보성, 해남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왜 그러냐면 저희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는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산, 여름도 마찬가지. 산에 나무 없었습니다. 민둥산이라. 그래서 이제 나무 못하게 하고 상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울려 그랬다고. 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카시아 나무 있죠. 아카시아 나무를 산에다가 엄청 많이 심겼습니다. 저 러시아에서 수입에다가 쏘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백나무. 그때는 편백나무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산마다 편백나무가 그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고흥 가면요 진짜 또 잘 되어 있죠. 가보셨어요? 고흥 녹동. 제가 녹동에 가신 분 진짜 잘 되어 있죠. 내가 거기서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왜 그거 가보면요
고운가 보다 또 밑에가 푹 들어가면 뱀이 좀 많게 생겼어. 그쵸? 근데 뱀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에는 벌레가 없어요. 잡벌레가. 오슬라는 곳에서 목에는 안 부릅니다. 여름에. 왜? 편백나무 그 냄새가요. 그 벌레를 퇴치해줍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는 이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없애주고, 그리고 머리를 맞게 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다. 그래갖고, 요즘에 집 갖다 다 뜯어가면은 무조건 하고 편백나무로 갖다 다 내장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네, 비쌉니다, 또. 근데, 저희들이 더 여러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오래 사시라고, 바로 이 쬐까는 병에다가 편백나무 두 그루를 갖다 집어했습니다. 두 그루를 갖다가 액기스를 빼갖고 집어했는데요. 바로, 여기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뿌려보줄래? 편백나무 냄새가 납니다. 100%입니다. 이거 액기스 일단 물탄 거 아니에요. 물 타면 안 됩니다, 이거.